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경에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테마나,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카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랏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